갑진년 용의 해를 맞아 기도와 신심으로 108마리의 용을 담아낸 스님의 작품 전시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불사와 자비 나눔을 위해 108용 특별전을 마련한 양주 오봉산 석굴암주지 도일 스님을 이현구 사회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구도자의 수행 경지가 묻어나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주 석굴암 주지이신 서화가 도일 스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는 24일부터죠. 2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에서 열리는 청룡의 해 108용 특별 전시회. 어떤 전시회인지 간략히 소개 말씀부터 해주시죠. 네, 청룡해를 맞아 청룡의 기상과 기운으로 저출산 등 우리 주변의 사회의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 조금은나마 불자님들에게 그 마음의 힘이 되고자 삼천의 기도를 모신 원력의 힘으로 그 길을 모아 쓴 108용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용 108마리를 이제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마치 이제 108염주를 하나씩 돌리면서 뭐 수행을 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갖는데 108마리 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 이런 전시회는 어떻게 착안을 하게 된 겁니까? 네, 108용이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에 맞는 이름을 다 붙여 주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문수보살 지혜의 용, 또 예. 가족 건강의 용, 네. 학업의 용, 사업 네. 번영의 용 등 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이름을 붙여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 그러니까 108용을 썼지만 예. 거기에 이름이 다 하나하나 붙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용은 이제 뭐 신비의 동물이라고 해서 뭐 우리 국민들하고 되게 가깝게 네. 느껴지지만은 네. 실제로 그 하나하나 이름이 붙어 있는 용은 네. 사실 없는데 그렇죠. 스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네. 이름을 정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전시장에 이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재미있을 거고 아주 그 뭔가 보람도 느낄 거고 또 뭔가 이렇게 아주 그 감상하는데 의미가 네. 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08용이 각각 모양이 틀리듯이 네. 이름도 각각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전시회 도록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모양의 이제 용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120호 크기 아주 큰 작품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그런 뭐 아주 큰 뭐 작품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스님? 네. 용을 쓰게 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용 작품을 보시면 용의 기상과 기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지금의 용 작품을 쓰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동안 사전도 많이 찾아보고 수많은 용을 작품을 써왔습니다. 용을 계속 쓰다 보니 이에서부터 써 내려오는 설립과 달을자를 형태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여의주 모양으로 찍어서 올라가는 형태로 함축시켰고 뒤쪽에 뿔과 다리, 꼬리 모양을 자유자재한 모습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5천년의 역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네. 제가 그거를 썼을 때 도인들이 돌을 깨치면은 울기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네. 그게 꼭 남의 얘기와 같았어요. 네. 근데 이 120호의 용을 쓰고 나서는 아. 제가 꼭 돌을 깨친 것 같이 예. 하늘의 마음을 아. 금치를 못하고 예. 그래서 그 120호 용을 아주 아끼는 예. 그런 용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네. 내가 이걸 어떻게 썼나 할 정도로 이렇게 예, 참 예, 애착을 아, 그 가지고 스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그 그림을 완성했을 때는 마치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했던 뭐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환희로움을 환희로움을 느꼈어요. 느꼈다. 네, 아주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번 작품전을 통해서 마련되는 수익금은 전액 조계종 종책 불사인 천년을 세우다 이제 시사를 하시고 또 지역 자비 나눔에도 이제 보탬이 되겠다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동안 여러 번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항상 지역 사회와 의미 있는 자비의 나눔을 수십 년간 소외층 해양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계종 종책불사인 연암곡 부처님 천년을 세우다 바로 모시기 및 전법 불사에도 적극 동참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이제 전통 서화의 대가들로부터 직접 이제 사사를 하셔서 이제 서화를 익혀 오셨고, 1990년대부터 꾸준히 개인전을 이제 여셨던 걸 압니다. 스님께서 전통 서화를 익히고 또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오신 뭐 특별한 까닭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붓글씨 쓰게 된 마음에 낸 동기는 16살 때 우봉 한상갑 선생님께서 대웅전 현판과 주련을 목판에 새기고 그 금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매우 쓰고 싶은 마음으로 붓을 가까이 했습니다.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하나하나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예술 문화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재학 시절 우연한 기회로 처음 합천군법당 건립 전시회를 개최하여 60평을 이렇게 건립하였고 그 이후로 수많은 전시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비나눔 석굴암 대작불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서울 인사동 전시회가 끝난 뒤에 일본 교토에서 특별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그 투어를 좀 하고 싶어서 지금 대구, 부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마침 일본 교토에서 국제교류회관에서 상반기 4월 달에 전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이신 서화가 도일 스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스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